자, 안녕하세요. 세아람입니다. 우리가 세차 영상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많이 촬영을 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세차는 누가 먼저 시작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세차라는 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돼가지고 지금까지 발달됐는지 오늘은 여러분들께 세차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최초의 세차는 이 자동차에서 먼저 시작된 게 아니에요. 한 15세기, 16세기부터는 교통수단으로 사용되거나 화물용으로 사용되던 말이 끄는 이 마차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옛날 우리 영화 보면은 귀족들이나 부르주아들, 좀 상위계층이죠. 돈 많은 이제 왕실 쪽 집안들이랄까요? 그때 당시에 그들의 사치품으로 여겨졌대요. 근데 그 당시에 마차를 아무리 잘 만든다 해도 이렇게 금속이랑 나무로 만들어져 있을 거고 그냥 울퉁불퉁한 길을 끌고 다녔겠죠. 그러니까 뭐 비 내리는 곳 있으면은 뭐 지금 아스팔트도 이렇게 파이는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리고 자갈이나 모래밭을 굴러다니다 보니까는 마차들이 쉽게 부서지는 경우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또한 비도 맞았을 것이고 해도 맞았기 때문에 이 나무들이 사갔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별다른 관리를 하지 못해서 이 마차들이 쉽게 부패되고 망가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더러우면 어땠을까요? 망가진 마차를 타고 다니냐 아니면 관리 잘 된 깔끔한 마차를 타고 다니냐에서 차이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도요. 그래서 이 돈 많은 이 상위계층들은 당시에도 마부나 혹은 고용인을 시켜서 이 마차를 관리를 하도록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부들은 이 마차를 어떻게 관리를 했냐? 그때 당시에 동물성 기름을 사용을 해서 마차에 발라줬다고 합니다. 나무에다가 만약에 바르면은 안 바른 것보다는 뭐 코팅 효과가 분명 있었을 거예요. 나무의 색감도 변했을 것이고 특히 이제 물이랑 섞이지 않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나무의 부패가 되는 시간을 좀 더 늘려주지 않았을까요? 지금의 왁스는 사실 기름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때부터 왁스의 유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동물성 기름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후에 1800년도 독일에서 비쇼프스 하임이라는 마을에서 동물성 왁스가 최초로 개발이 됩니다. 처음 이 세상에 나온 왁스예요. 이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 왁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뭔지 그 어떤 성분으로 만들어졌는지 이 자세한 기록은 한국에서는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당시에 그 정도면 한국이 가마죠. 사람이 끄는 가마. 한국에서 아무리 저희가 막 박사님들이나 뭐 누구한테 연락 드려보고 해도 그 기록이 자세가 안 나와 있더라고요. 이건 죄송합니다. 그 뒤에 이제 자동차들이 생산이 시작되는데 이걸 벤츠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DRP3745라는 동력 자동차로 먼저 등록이 되게 됩니다. 최초의 자동차가 이때 나오기 시작을 해요. 이후에 이제 대중들에게 이 자동차가 만들어졌다라고 공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도 자동차가 비쌌을 거 아니에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때까지도 귀족들만 타는 차, 이 자동차들은 사치품으로 사용이 됐대요. 하긴 그때 당시에 차 탔으면 진짜 대단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자동차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게 1908년도 포드사에서 T 모델이 나오면서 또다시 미국에서도 시작이 됩니다. 포드 공장에서 컨베이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지는 그때 시기입니다. 이때가 대소비 시대가 이때부터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쯤 서민들이 자기가 자동차를 돈 주고 살 수 있을 정도라면 관리 또한 본인들이 했겠죠. 이때부터 자동차 새로운 산업들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세차 산업도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포드의 T모델이 출시되고 딱 6년 뒤인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먼저 세차장이 열리기 시작을 합니다. 남의 차를 대신 이제 세차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카케어 시스템이 이때 처음 도입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 알겠지만 세차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차가 줄 서 있어요, 진짜. 인부들이 차를 밀어요. 밀고 비누칠부터 세척, 드라잉, 이제 왁스 작업까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한 26년이 지나서 이제 윈치로 이렇게 차를 잡아 끌면서 세차를 하는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밀려들어오는 차들의 사람들이 손으로 닦아야 되는 이 불편함은 그대로 있었다고 합니다. 손이 정말 많이 갔다고 해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난 이후에 토마스라는 형이 자동세차 기계를 개발을 합니다. 포드사의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모방을 해서 기계로 자동차를 끌어주고 그 스플링 쿨러가 위에서 내려오고 그 위에서 선풍기를 쏴주면서 지금도 똑같잖아요. 에어 부는 건데 그때는 선풍기로 대신했다고요. 좀 시간은 오래 걸렸겠지만은 하여튼 이때부터 이 자동세차화가 시작이 또 됩니다. 카샴푸질하고 사람 손으로 자동차를 닦는 건 똑같았다고 해요. 역시 물리적인 힘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레오루소라는 형이 자동세차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폴 형이 레오루소라는 분한테 세차 장비를 사와서 본인이 세차장을 열어요. 폴 오토워시라는 세차장을 오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1년에 몇 대를 닦아는 줄 아세요? 40만 대를 닦아요. 연간 40만 대. 그래서 이 기록이 엄청 대단한 기록이라는 걸 저는 좀 체감이 되네요. 대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지.
그 다음 1948년 조뎀이라는 형도 이 장비를 사서 인디애나에 최초로 또 세차장을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로부터 몇 년 뒤에 1951년 시애틀에서 독일 출신의 형제 앤더슨 형제가 옆에 이렇게 날개 달린 세차기 이게 이때 나옵니다. 그래서 똑같이 고압수 쏘고 약품도 쏘고 50마력 정도 건조가 가능하기까지 개발을 성공시켜내요. 이 자동 세차기는 아무래도 그전에 사람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일단 브러쉬들이 세차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 세차기계가 인기가 많았겠죠. 당연히 더 많이 팔렸을 거고요. 이때부터 세차 산업의 레벨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그 기계를 많이 사서 여러 각지에다 뿌릴 거고 혹은 이 세차 산업을 해보고 싶기는 한데 기술이나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때부터 또 열립니다. 그 프랜차이즈의 최초 시작인 댄 한나죠. 미국의 사업가이자 엔지니어 출신이에요. 이분이 1955년 오레오주 미러키에 럽A더비라는 세차장을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이 프랜차이즈 사업이 이후 30개 매장을 오픈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 기업이 한나 엔터프라이즈라는 기업으로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일단 그 앞에 앤더슨 형제가 만든 기계는 사실 이제 부족한 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이 만든 세차 기계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터널식 기계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주유소에서 볼 수 있는 이 기계 개발을 성공을 하면서 세차값이 더 싸지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 소비자들이 더 많이 찾아갈 수 있었겠죠. 접근성이 이제 그때 또 쉬워졌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1960년대 기점으로 이 댄 한나 형 때문에 각 주유소들에마다 자동 세차기들이 이제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겠죠, 진짜. 진짜 대단하다. 우리나라까지 그 문화가 빠바바바 와버렸으니요. 그리고 자동차도 잘 만드는 회사. 아니, 나라죠, 나라. 독일. 독일에서도 세차기계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정확하게 1962년 8월 8일 아우구스부르그 맞나요? 그곳에서 사업가 두 명이 워싱이라는 기계로 특허증을 받게 됩니다. 앞뒤 뭐 덧붙은 것도 없이 워싱이라는 기계로 특허를 받아버렸어요. 그 앞전에 얘기했던 브러쉬가 두 개 달린 건데 얘네 이제 그 다음 세 개로 달아놓고 이게 독일에서 모두 나옵니다. 사실 이거 때문에 논쟁이 있기는 해요. 이 시대에 서로 그 발명한 게 서로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자동세차에서 물을 세차를 한 번 하면 물량이 엄청날 거 아니에요. 이거 물을 재사용하는 시스템이라든지 브러쉬들의 천도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들어왔던 것들은 거칠고 그랬지만 나중에는 부드러운 융단, 뭐 갑자기 뭐 천으로 바뀌네, 기스 안 나는 브러쉬 세차 뭐 이런 것처럼요. 이때 전부 다 나와요. 1960년대 때요. 롤러형 브러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이 세차기가 우리가 먼저 개발한 거다. 미국 쪽도 아니다, 우리가 먼저 개발한 거다.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까지도 논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누가 먼저 했는지까지는 세알람에서 그 얘기하기엔 좀 뭐한데 아무튼 아직까지도 논쟁거리 중 하나가 누가 먼저 개발을 했냐. 아니야, 내가 먼저 했어. 아, 내가 먼저 부드러운 천 사용했어. 아니, 내가 세 개였어. 롤 돌아가는 게 세 개야. 내게도 안전해. 내게도 물은 재사용을 잘해. 이런 이 기술 관련해가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정도면은 뭐다? 산업이 엄청나게 커 있어서 내가 벌 수 있는 돈을 네가 벌기 때문에 하여튼 이때 세차 시장이 가장 큰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1960년도면은 사실 미국에는 이미 가정에는 차가 한두 대씩이 이미 다 있던 그럴 때다 보니까 제가 그 미국에 살았던 뭐 기업가라 해도 자존심 싸움이나 이런 것들이 가장 치열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10년 뒤에는 이제 자동 세차에서도 이제 경쟁이랑 업그레이드가 또다시 시작이 돼요. 브러쉬의 소재들도 폴리에틸린으로 바뀌면서 더욱 정교하게 세차가 가능해집니다. 옛날에 우리 기계만 봐도 막 어떤 부분은 세차 안 되는데 우리 자동 세차는 이 부분 뭐 사이드미러 사이사이 구석까지 그 다음 트렁크 어디까지 세차가 잘 돼요. 브러쉬가 거기까지 닿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브러쉬가 닿는 부분이 폴리에틸린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안 입어요. 최소화했어요. 이런 더 정교하게 발전이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때쯤 휘발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자동차 산업이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동차 시장이 무너지면 세차 산업은 당연히 무너지거든요. 지금처럼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1980년도에 다시 자동차 산업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가 아마 경제적으로도 가장 큰 호황을 누렸던 시기로 알고 있어요. 미국은 풀서비스 세차를 할 수도 있고 혹은 이때 당시엔 이게 시작된 거예요. 아, 뭐 세차만 할래? 아니면은 왁스까지 바를래? 아니면 드라잉부터 우리가 사람 써가지고 같이 해줄까? 플랜트 세차가 이 서비스가 시작이 됐다고 보면 될 거예요. 이때부터 1990년대까지 진짜 완전한 호황을 누리고 세차기계들이 계속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수출을 성공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문화가 자리를 잘 잡고 호황을 누리고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문제거리들과 악재들이 계속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 세차기 들어갔는데 차가 박살이 난다거나 기차 손상이 엄청 일어난다거나 약품 잘못 써가지고 자동차에 변색을 일으키거나 고장이 벗겨진다거나 그 물이 깨끗한 물인지 아닌지 그 약재는 좋은 건지 아닌지 자동 세차를 하고 난 뒤에 그 남은 물은 환경적으로 좋은지 안 좋은지 등등 악재 뉴스들이 엄청나게 터져요.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용을 한편으로 담기에는 너무 많았어요. 아직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테일링이나 왁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세차용품은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거 지금 안 나왔잖아요. 이 내용까지 2편 3편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전달해 드릴게요. 사실 그리고 이게 1편 영상이다만 이 자료조사를 하면서 사실 부족한 게 되게 많더라고요. 세차 산업이 우리나라에서 작다 보니까 해외에서 자꾸 찾아와야 됐었고 우리가 실제로 박사님이나 논문을 쓰신 분들 책을 쓰신 분들에게 전화를 돌려가면서까지 이 자료들을 얻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나도 여기까지만 알고 있다. 이 부분 나도 안 한 건 이것까지다. 그리고 이 부분은 틀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서로 다 달라요.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차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던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라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100% 맞는 자료입니다는 아니지만 아주 근접하긴 하다. 아주 근접하지만 틀릴 수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세차의 역사나 유래와 시초가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이 역사가 궁금하신 분들께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2편 영상에서 더 재밌는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